최근 수디리만컵 결승 진출과 전용 오픈에서의 활약 등 화려하게 국제대회를 장식하고 있는 A대표팀. 이들의 활약을 잇기 위해 B대표팀 또한 훈련에 매진하고 있을 텐데요. 이들 또한 훈련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 사이판으로 날아갔습니다. 6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사이판에서의 2연전, 바로 북마리아나 오픈과 사이판 인터내셔널인데요. 다양한 종목에서 유망주 위주로 구성된 많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이번 영상에서는 원정 참가 선수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중간 하루의 텀을 두고 연달아 펼쳐지는 북마리아나 오픈과 사이판 인터내셔널 대회 모든 종목 다양한 선수가 참가합니다. 먼저 남자 단식에는 4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기존에 인터내셔널 대회에 참가해오던 전혁진, 이윤구, 조건엽 선수 외 유망주 최평강 선수가 새로이 출전 명단에 구성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손한호, 이동근 선수의 활약도 예고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선수단의 활약이 기대가 되네요. 여자 단식은 최고 랭킹자인 심유진 선수를 포함 김주은, 김가람, 박가은, 이세연 등 총 5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아무래도 최근까지 월드투어를 뛰며 경기 감각이 올라온 만큼 심유진 선수의 입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한데요. 나머지 선수들도 큰 성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복식에는 나성승, 진용, 김영혁, 왕찬 두 팀이 출격합니다. 두 팀 모두가 기량이 좋기에 모든 대회 입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자 복식은 신승찬, 이유림 조만이 출전합니다. 이들은 모두 혼합복식도 병행하는데요. 실력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의 대회에 출전함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며 좋은 성적을 거둬온 신승찬, 이유림조. 빨리 랭킹을 상승시켜 빅 이벤트에도 참가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